전도민 재난기본소득 예산안이 마침내 경기도의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경기도는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에게 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인데요. 10월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최창순 기자의 리포트입니다.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 도내 한 행정복지센터. 어르신부터 가족 단위 주민들까지 센터를 가득 채웠습니다. 생활 필수품이나 뭐 옷이나 신발이나 이런 거 사겠지요. 문제는 정부의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고소득 가구입니다. 우리는 월수입도 없는데 재산 있는 거 가지고 안 주고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불만 그쪽 불만 하면 다 주는 게 낫죠. 전도민 재난기본소득 예산안이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경기도민은 모두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도는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의 당위성은 물론 경제적인 효과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도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화폐를 통해 골목 상권의 활기를 불어넣는 경제 정책이라는 겁니다. 한시적 지역 화폐로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결국 지역의 동네 가게에서 사용돼서 골목 상권으로 흘러들어가고 그래서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내리는 가뭄의 단비가 될 것입니다. 전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소식에 전통시장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기대도 되고요. 또못 받는 사람도 다 받으니까 기분도 좋고 또 시장에 많이 또 그만큼 오신다는 거잖아요. 좋죠. 시장에 무조건 오면 우리는 좋은 거야.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올해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경기 주TV 최창순입니다.